오늘은 간염 치료와 보혈작용이 우수한 머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루는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었던 예전 어린 시절의 아이들의 인기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맛은 포도처럼 달콤하면서 시큼하며 주로 간과 위 신장에 작용합니다. 참고로 산머루와 게머루, 왕머루 등도 다 같은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머루주에는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 성분이 포도주에 비해서 함량이 각각 5배와 10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직결되는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칼슘과 비타민, 철분, 과당 등의 인체에 미치는 좋은 성분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양리작용에는 항암작용과 면역력 증강작용, 소염작용, 조혈작용이 있고 심혈관 예방과 골다공증, 면역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혈작용이란 혈액세포들이 원활하게 생성되게 하는 호르몬 촉진을 뜻하고 부족한 피를 채워 빈혈과 궁판 및 만성신부전증을 이롭게 만듭니다. 특히 머루 열매는 쇠약해진 정력을 되찾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강정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서 천연강정제로 남성 음의증을 치료할 때 널리 사용되어 온 한약재이며 원기충전과 기력을 보충하는 데 많이 쓰여왔습니다. 경북대학교 논문 실험에서는 머루과피와 종자에는 암세포에 대한 성장억제 항활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해세포에 대한 저해활성과 세포의 성장을 크게 억제해서 항암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머루의 안토시아닌 함유량은 자연식물계에 존재하는 식품 중에서 매우 풍부할 정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강력한 항암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임상보고에서는 영우끈과 몇 가지 약재를 첨가해서 급성황다령과 전염성 간염 환자 95명을 치료한 결과 모두 치료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임상 증상이 없어지는 데는 평균 4.5일이 걸렸고 간장 종대가 없어지는 데는 16.8일, 황달 소태 시간은 23.7일, GPT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25.4일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 의심되는 분들은 산머루 뿌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늑막염과 만성기관지염, 야맹증, 천식, 폐홍, 뇌인성 저골, 신경통, 괴혈병에도 효과가 따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퇴행성 뇌질환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몸 안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하여 뇌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머루의 단맛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골다공증과 골연화증 완화 등의 뼈를 강화시키며 야맹증과 망막 손상 및 눈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루는 잎과 뿌리, 줄기, 열매 모든 전초를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단맛과 신맛이 강해 생으로 먹기보다는 주로 효소나 술을 담궈서 먹으면 더욱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먼저 열매를 채취한 후에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반나절 정도 물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 속에 머루 열매를 절반 정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주는 30도 이상짜리를 꽉 차게 부어주시면 되고 잘 밀봉해서 뚜껑을 닫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숙성 기간은 6개월 이상 저장해 놓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1년이 넘게 장기 숙성을 하셔도 됩니다. 머루주는 오래 묵을수록 항산화 작용이 더 늘어나서 체내의 흡수력이 더 빠르게 작용하게 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이것은 2년이 조금 넘은 머루주이고 자기 전에 매일 밤 한두 잔씩 마시면 정력을 급상승시킬 수가 있으며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효소를 만드실 때는 머루는 당도가 높으므로 설탕 비율은 1:1이나 또는 조금 더 넣어주면 되고 간혹 너무 적으면 술이나 식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한번 저어만 주시면 됩니다. 밀봉한 후에는 서늘한 곳에 2-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숙성시키면 되겠습니다.
머루는 성질이 평안편으로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다만 수족냉증이나 소화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분들은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